자, 야권 얘기인데요. 안철수, 문재인 두 대표들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부지리를 겪는다 하는 경고 아닌 경고, 의구심 아니면 의구심, 부담스러운 말들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오늘 문재인 대표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안철수 두 정치인의 다툼, 신경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좀 대답을 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이른바 무난박 체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방안이라도 협력 체제가 모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차장, 네.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탈당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혁신, 안 대표가 얘기했던 혁신안 10가지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혁신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당무위를 가동하고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고 당명을 바꾸겠다고 하고 이런 어떤 총선의 일련 과정을 문재인 대표가 마이웨이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뜻있는 분을 10가지는 당신이 제안한 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탈당의 명분을 안 주면서 내가 당을 총선까지는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 길을 가겠다는 생각, 문재인 대표의 생각은 어젯밤에 쓴그 페이스북 글에서도 읽을 수 있죠. 예, 본인이 사실은 뭐쓴 글은 아니고요.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란 이런 시를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네. 내용이 복잡합니다. 네.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네. 정치인의 메시지를 일관되고 간결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 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저 부분이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저 부분만 보면 마이웨이를 선언하는 거 아니겠냐. 즉, 네.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에게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는데 당신이 거부했고 당신이 제안한 혁신정당대회는 내가 거부하겠다. 나는 내가 할 길대로 마이웨이를 가서 올 연말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공직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위 20% 쳐내고 그리고 나의 체제로 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라는 어떤 문재인 대표 의지를 보여준 건 아니겠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 차장, 그러면 네. 이제 오늘도 답을 드리기가 난감합니다. 그 뜻은 내일이라고 사정이 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최후 통첩, 답을 듣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전 대표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안전대표 부산에 있습니다. 오늘 네. 낮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이제 고향집이 있고요. 여수에는 처갓집이 있는데 일단 일주일 정도 보좌관 한 명만 데리고 부산에 갔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전국을 돌면서 전국 구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나타났냐면 장제구 전 동서대 총장 거기 이제 거기에 상가에 지금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 갔다고 하고요. 네. 전국을 돌면서 혼자서만 다닐 것이냐, 아니면 손학규 전 고문이나 천정배 뭐전 의원 등을 만나면서 어떤 연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상을 생각해 볼 것이냐. 이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안철수 전 대표가 일주일 동안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은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나왔네요. 아무래도 다음 대선, 총선 이런 리더십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뭐, 이전 투구가 벌어지면 결과는 뻔하다. 피해를 보는데 문재인, 안철수 두 대표 왜 그러는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 사이에 이득을 보는 어부는 누구냐면 박원순 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건 맞죠? 예,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지금 파리에 기후개혁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파리에 가 있는데, 네. 거기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인사를 만나면서,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둘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훈수 두고요. 네. 어쨌든 본인은 가만히만 있어도, 원래 그동안에는 뭐 청년수당이다, 여러 가지 또 서울 고가도로 또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지가 네. 떨어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싸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인데, 빈자리가 좀 눈에 띌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오른쪽 자리가 비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안 왔고요. 이용득 최고위원도 안 왔고, 이종걸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재천
정책위 의장도 안 왔습니다. 네. 구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문재인 대표와 오후에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뭔가 활로를 뚫어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전혀 상황이 진척된 것이 없다고 했고요. 구승용 최고위원이 조금 전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을 살리는 길이 어떤 건지 깊이 생각한 후에 내일 기자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 8명 중에 4명이 일단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체제는 이대로 갈 것인지요? 안철수의 최후 통첩에 문재인 대표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장고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파국으로 이어질까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